니크로 Z23mm F1.8S 렌즈의 AF 성능은 실내 샘플 세트 환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거리 약 25cm, 중간거리 약 1m, 상대적으로 원거리인 약 2.5m 정도를 반복하는 구간별 이동 속도를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STM 모터를 채용한 기종이고 멀티포커스 방식을 사용하는 기종으로서 STM 모터의 약간 낮은 토크를 좀 보완해주고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F 속도 자체는 최상급 속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좋은 정도의 AF 속도가 좋은 정도의 속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간단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간을 이동을 할 때 약간의 STM 모터가 조용하긴 합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약간의 소음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큰 소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실질적인 촬영과 영상 촬영에서의 그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STM 모터 기준에서 약간의 소음이 좀 느껴진다라는 정도의 말씀이고요. 추가적으로 반복하는 워블링 현상 같은 부분들이 없고 구간에 대한 거리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쾌적한 빠른 AF를 보여주기 때문에 풍경을 비롯한 스냅 촬영, 전반의 촬영에서 특별한 트러블은 없을 것이고요. 동체 추적 상황에서의 성능 또한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뭐 굉장히 빠른 피사체를 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동체 추적 AF-SC를 적용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정도의 느낌의 속도가 되겠고요. 그렇게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기종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준수한 성능이라고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워블링 현상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모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작은 AF 영역은 싱글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 핀 포인트가 아닌 이제 싱글을 사용했고요. 와이드 영역이나 핀 포인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조금 더 촬영 구간이 작기 때문에 정밀한 AF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벌레성이 눈에 띌 수는 있겠습니다만 핀 포인트는 새롭게 Z7에서 적용된 굉장히 작은 포인트가 되겠고 통상 와이드나 싱글 이런 촬영에서는 뭐 어벌레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다. 실제로는 있습니다만 체감상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샷화사 딜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자체에서의 딜레이는 거의 없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F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먼 구간으로 이동할 때 약간의 속도에 따른 딜레이 현상 정도가 미세하게 느껴지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멀티포커스와 STM 모터를 조합해서 단렌즈 24mm F1.8 단렌즈이기 때문에 포커스 렌즈가 뭐 결코 가볍지는 않을 텐데요. 그것을 고성능 AF 모터를 통해서 완전히 극복한 형태는 아닙니다만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AF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